어제 능이 산행으로 나름 조금 재미나게 산행을 하고 오늘 또 능이 산행입니다. 요 지금 포인트도 어제 제가 한 600꼬지 정도 되는 포인트였는데 여기도 한 400에서 600꼬지 정도 되는 포인트를 집중 공략이다. 요. 아침부터 덥네. 좀만 더 가면은 또 잘 뻗은 삐아리가 나오는데 그 삐아리로 올라가면서 천천히 지금 능이버섯들이 낙엽하고 색깔이 똑같기 때문에 정말 천천히 잘 봐야만 능이가 보일 수 있다. 산행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이렇게 삐아리를 타고 올라갈 때 제일 힘들다는 삐아리. 야, 아주 그냥 삐아리. 아유 다리야, 아유 다리야, 아유, 아유, 아우 자세 갔나? 자세가. 아유. 아니 오늘도 수색을 하자마자 능이버섯이 또 떡하니 딸랑하네요. 이렇게 능이가 딸랑하나요? 살았어 봐. 그럼 또 수색을 또 요금 방을 요금방울 요쪽 옆 라인에도 이렇게 능이가 또 이렇게 또 그냥 또 요렇게 요렇게. 아 근데 얘네들은 지금 이제 더 이상 자랄 수 있는 애들이 아니란 얘기. 아 상태 좋네. 그래도 상태는 아주 좋다는 얘기. 노래기. 아 노래기 살짝 먹었지만 밑둥 깨끗하다는 얘기. 야 이거 봐라, 이거 봐라. 지금은 다른 포인트로 또 이동하는 중이다. 땅 따먹기 힘내세요. 땅 따먹기 힘내세요. 요 등산 요 모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힘내겠습니다. 포인트만 좋아, 포인트만. 포인트만 좋아. 아, 오늘 제가 올라온 이쪽 포인트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. 버섯들이 이제 가지버섯이냐 끈적버섯이냐. 가지버섯인가? 뭐 가지버섯도 끈적버섯도 다 식용이기 때문에. 어우 이쁘게 났네 아주 그냥. 이렇게